그 미스 A인가요? 미스 A의 그 수지의 블루베리 총각이었다고 들었어요. 뭔가요? 그런 얘기 한번. 네. 저희 농장에서 왜 청춘불패라는 그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네. 그 프로그램을 촬영을 왔었는데 그 마지막 방송 때 뭐 이제 뭐지? 기억에 남는 게스트가 누구였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예, 예. 예. 저는 블루베리 총각. 아, 맞아! 아, 되게 좋아한다.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블루베리 쳐줘. 야, 우리 블루베리 대박. 검색어 1등을 이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 프로그램 이후에 수지 씨하고 혹시 그 만나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연락하거나 뭐 문자를 주고받거나 뭐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 아, 연락 바랍니다. 아, 그건 그렇고 정말 4년에서 성공했잖아요. 그 젊은 분홍으로 이제 불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또 이 제일 궁금해지는 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좀 단순하거든요. 얼마나 버는지. 똑같은 생각하고 예, 예, 그렇죠. 네.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제 목표는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지금 현재 매출은 1억 한 3천 정도 되는 건데 순매출이 그게 순이익이 1억 3천이에요? 연. 아니 매출이 매출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들어가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재투자되는 비율이 많고 또 이제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네. 뭐 이제 그러다 보면 아직은 뭐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잘 커가는 네. 중이다. 예, 지금 매출이 나와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억대 농부에 대한 환상이 많으십니다. 매출이 억대인 분은 정말 많으신데 문제는 억대로 나갑니다. 예. 오, 많은 분들이 예, 억대로 통장만 찍고 나가시는 분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꼭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YTN